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더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준비물은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와이퍼가 뭔지 아시죠, 저기? 자동차 앞유리 이렇게 닦는 건데, 이게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래가지고 이걸 쉽게 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저기 아버지 차나 저길 가던 차에서 이런 거 떼면은 큰일 나요. 손괴죄로 잡혀 들어가니까. 길 가다가 쉽게 줄수 있고, 더 얻고 싶으면은 그뭐 카센터 있죠. 카센터 가면은 이게 엄청 많이 버릴 거예요.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뭐 클립 같이 돼 있는데, 여튼 여기서 탁 떼가지고 그냥 휙 버려버리고 이제 새 거를 끼는데, 여튼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가격도 정못 구한다 싶으면은 이마트 같은 데서도 쉽게 한 5, 6천 원이면은 하나 내지 쌍으로 살 아마 하나를 살수 있을 거예요. 여튼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이퍼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저기 쉽게 날릴 수 있는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와이퍼를 분해를 할 건데요. 이게 되게 쉬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손으로도 뺄수 있거든요. 이렇게 당기면은 한쪽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여기까지만 떼면 되는데,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힘껏 당겨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거를 빼가지고 술술술 빼도 되고요.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빼실 거예요. 으차. 어이구, 쉬었네. 쉬어도 됩니다. 어차피 다 길이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으차. 아, 이거 어렸을 때길 가다가 이거 하나 주우면은 되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가지고. 에이, 이쪽에서 빼야 되겠다. 그냥 당기겠습니다. 어, 이거 망가졌나? 지금 뭔가 핀이 망가졌는데, 핀이 빠진 것 같은데? 이쪽에 있어야 될 게, 아, 이거 그냥 껴지는 건 같네요. 이렇게. 뭐야? 이거 뭐 핀이 날라갔나? 잠시만요. 아, 이거 잘못 빼다 뭐 망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 제가 다른 거를 다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해 왔어요. 몇 개를 좀더 준비해놨어가지고 하나만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튼 아까처럼 무식하게 땡기지 마세요. 이렇게 망가져 버리네. 아, 그리고 참고로 와이퍼에는 사이즈가 좀 다양하니까 봐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곁다리가 이렇게 두 개까지 있는데, 이거는 곁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좀더 짧은 버전. 아마 차 뒷유리를 이렇게 닦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좀힘 조절 해가지고 좀 떼볼게요. 이제 맨 위에 걸 떼주고. 아, 길이가 짧으니까 빡세네. 일단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실리콘을 벗기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진작 이렇게 분해할 걸. 손 더러워. 이렇게 스르르르 빼면 전혀 망가뜨리지 않고 손쉽게 뺄수 있네요. 진작 이렇게 할걸, 이씨. 네, 여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쇠줄을 구합니다. 쇠줄? 쇠줄이 아니고 되게 탄성이 있는 뭐 얇은 쇠예요. 갖고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여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몸집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활을 만들 거거든요. 활? 영어로 bow, archer. 뭐 여튼 그런 건데, 모양이 딱, 벌써 활 모양이 딱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다가 양쪽에 끈을 달면은 와빠지 싶은데, 모쪼록. 우리는 화살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제가 화살 역할로 만들려고 가져온 건데, 아, 아니, 추출 같이 한 건데, 이게 단점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필 수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긴 거를 쓰면은 이게 평평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수동으로 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해도 상태가 꽤 괜찮아지네요. 여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끝에를 그 갈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뾰족하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님들 집에 있는 그 부엌에서 뭐 수도를 준비한다든가, 아니면은 사포 있죠. 사포 가지고 그냥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쪽으로 갈고 한 번은 이쪽으로 위아래로 갈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 밑에 파란 거 보이시죠? 이게 바이스라는 건데, 이 끝쪽을 이렇게 물릴 수 있어요. 갖고 물린 다음에 줄이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일명 쇠줄이라고도 하는데, 한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 일단 평평하게 바이스로 이걸 꽉 누르고요. 자, 이 도구가 줄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약간 사포처럼 이렇게 되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요. 되게 녹슬었네. 여튼 이 도구를 가지고 이 끝에를 좀 날카롭게 잘 갈아보겠습니다. 쇠가루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뭐 제가 청소하니까. 아, 뭐 갈리긴 갈리네요. 근데 이거 시간이 은근히 걸리겠는데. 그쪽을 이렇게 물리고 다시. 이렇게 사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쇠줄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일단은 상당히 날카롭게 하는 거는 다음에 시간 날때 하도록 하고, 지금 한쪽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보이시죠? 한쪽은 이렇게 갈았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물려서 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쪽도 마저 갈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물리고, 끝쪽을 막 중간에 띄워놓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물려가지고 줄질하는 게더 쉬울 것 같아요. 으차. 쇠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님들 가급적이면은 이런 줄질은 밖에서 하세요. 아니면 작업 공간이 따로 있으면 그쪽에서 하시고.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아우, 균형, 예. 균형은 안 맞지만 그래도 좀꽤 날카로운, 뜨거. 예. 균형은 안 맞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걸 만들어냈고요. 이 앞에 화살촉이라고 생각하고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몸체가 남았네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자체적으로 안쪽으로 휘는 데는 이게 큰 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일명 그 원래는 와이어 줄, 쇠줄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당겨서 던지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 찍을 때 한번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준비해온 그냥 고무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이거 떼놓은 거를 활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탄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보죠. 오, 이거 상당히 짱짱한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와이어 스트랩으로 제가 한번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어 스트랩을, 이거 스트랩이라던가? 이걸 준비해왔어요. 뭐 이거 얼마 비싸진 않으니까 쉽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튼 이쪽 하나는 이쪽 끝에다가 걸고, 이 찢어진 부분이 있네요. 이게 화면에 붙는, 저기 뭐야, 앞유리에 이게 밀착해서 물기를 닦아내는 역할인데, 이거 있으나 마나한 부위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찢어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버리고 이 부분만 저희는 사용하도록 하고, 여튼 이쪽에 끼고 이거를 와이어 스트랩으로 한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걸 약간 위쪽으로 빼서, 예, 좀 짱짱하게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쪽에 두 개씩 물리면은 좀 튼튼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이 새끼. 한쪽 이렇게 묶고 혹시라도 빠질지 모르니까 하나를 더 준비해서 한쪽에 두 개씩 묶기로. 한쪽은 이렇게 꼈고요. 근데 미끄러. 오우, 튼튼해, 튼튼해. 이렇게 해도 안 빠지네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잠깐 날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뒷면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뒷면은 이거 길이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길이가 이 정도가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하면은 줄이 너무 느슨해져 갖고 장력이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한좀 팽팽한 수준으로 당긴 다음에 여기에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랩으로 아래와 같이 고정을 시키도록 할게. 이거 결과물 저도 미리 만들어 본게 아니고 지금 즉석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결과물이 좀 기대되긴 하네요. 내구성이 떨어져서 한두 번 쏘면은 망가질 쓰레기로 전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훌륭한 물건으로 변신하게 될 것인지. 이게 바로 DIY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Doing yourself의 약자죠. 딜길. 괜찮아, 괜찮아. 야, 그럴싸해. 손 때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장력 괜찮은데? 님들이 나 이거 겁내 대단한 거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밑에 끝을 잘라야 되는데, 잠시만. 네, 니퍼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조이고 남은 부분을 날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무부터 자르라니까? 이거 안 쓰는 고무니까? 네, 자르고, 위에 아까 조금 남았었죠? 니도 저리 꺼져. 오우! 네, 이렇게 버리고. 와이어 스트랩을 좀 이쁘게는 안 조이긴 했어요. 한쪽에 몰리지 않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차피 프로토타입이니까 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이쪽도 날리고, 날리고.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짧지만 손 개더럽네. 아이씨. 여튼 완성한 것 같아요. 활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이제 화살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렇게 쏘게 되면은 앞뒤가 무게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화살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보장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가다가 이렇게 휜다든가. 여튼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쓰던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종이를 감았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이쯤에다가, 이쯤이 괜찮으려나? 한 이쯤으로 할게요. 이거는 그냥 이게 앞에 촉이다 보니까 촉이 어느 정도 박힐 걸 예상해서 떨어뜨려서 이게 앞에 무게추가치로 이렇게 달 거를 거리를 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띄운 건한 2.5cm 내지 한 3cm 정도 띈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미친 듯이 감아요. 감고 감고 테이프를 늘려서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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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아요. 계속 감으면은 이게 모양 자체는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앞에가 훨씬 무거워지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날리게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제 화살 보면은 저기 몸체는 나무고 앞에 촉 있는 부분은 쇠로 하잖아요. 그게 앞부분이 조금 무겁게 되면서 뭐 그렇게 이쁘게 날아가니까. 저도 그걸 본따서 앞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많이 감음으로 앞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잘 날아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저는 감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감지? 이 정도 감을까? 원래 만들면은 뒤에 깃도 만들. 이번에 깃도 만들어 보죠 뭐.
이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봤나? 모양 그럴싸하죠? 아니 말고. 자, 준비해온 이걸로. 이거 아니네. 이거네요. 이걸로. 딱 잘라주고. 아, 이게 시커머니까 좀안 보이네. 제 손까지 시커매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감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촉 부분은, 어우, 촉좀 되게 안 맞네요, 이거. 예, 앞부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자,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뒷면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좀 야매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깃을 만들 건데, 깃이라는 거는 원래 뭐 안정적으로 날아가게 하는 구조인가? 하여튼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어디서 본 거는 있다는 얘기죠. 본건 있어서 그걸 따라하는 중입니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접고 가운데쯤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원래 십자가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까지 하긴 제가 귀찮네요. 일단 빨리 하고, 저도 빨리 하고 날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자, 일단은 모양을 그럴싸하게 잡아주죠. 이렇게 자르고. 오. 자르고. 그리고 이쪽도. 아, 손이 너무 더럽네요. 자르고.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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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난리나고. 예, 라임 지르. 자, 야매 활입니다. 아, 야매 화살. 이거, 예, 날겠죠?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뭔가 짜여진 틀처럼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관통시켜서 이쪽에 걸고 땡겨서 발사를 해볼게요. 기대되죠? 이거는 어디 뒤에 나무판 하나 대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날리기에 앞서서 제가 수정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가닥이 아니고 이렇게 회전해요. 이게 아니가 회전이라기보다 이렇게 고무줄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끼어서 날리게 되면은 여튼 이게 헛날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한번 임의적으로 해볼 건데, 일단 그활 시위를 당겼을 때 최대한 얘를 안정적으로 날리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가 홈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근데 찢거나 그렇게 하면은 고무에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이 와이어 스트랩으로 다시 한번 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미리 좀 조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이 정도 미리 조여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당긴 다음에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 어휴. 단단하네. 이 정도를 꼬집어 주고, 어우, 혼자 하니까 역시 힘든데요. 네, 이렇게 잡고 얘를 재빨리 이렇게 조여줍니다. 세게 조여주세요. 안 풀리게. 그렇게 하면 손을 놔도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한번더 세게 당겨준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거를 날려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충 활 시위 모양이 나나요?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를 이쪽에서 넣어서 이쪽 사이 이렇게 이제 굴곡이 생기잖아요. 이 틈에 이 끝에를 물린 다음에 날려보도록 할게요. 딱히 관역은 없고 뭐 제가 뭐 조준력이 쩌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거 자체를 잡고 당겨서 날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를 이쪽에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좀 뒤에서 쏠 테니까 어디 보자.
자, 파워가 셀지는 모르겠네요.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오, 쉣. 장난 아닌데? 오, 봤어요, 이거? 이거 꽤 단단한 종인데. 이게 여기까지만 뚫은 게 아니고, 찢고, 여기까지 찢다가 이렇게 다시 튕겨 나온 거야. 와, 씨. 개쩌는데? 오우, 위험해, 위험해. 이거 내가 마시는 물인데. 아, 이러다가 화면 깨트리면 큰일 나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뭐야. 캔이네, 캔. 아, 알루미늄이구나. 그럼 잘 돌리겠네요. 근데, 되게 두꺼운데? 여기다 한번 싸볼까요? 이거 조준력이 좀 쩔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유리 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 파워에, 파고, 파, 파, 뭐야, 뭐야, 파.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거 좀 짜릿하네요, 이거. 그래, 물건 만들었네, 물건. 내가 전설의 대장장이다. 블랙스미스. 오! 대박! 오, 이거 꽤 두꺼운데, 여기가. 오! 근데 이거, 주작 아닙니다. 오, 개세네? 이거, 이렇게 해도 잘 뚫리나? 야, 이렇게 쳐도 안 뚫려. 나름, 뚫겠다고 이렇게 쳤는데. 오이씨. 네, 님들, 저는 무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튼, 제가 쓴 재료는, 뭐, 본의 아니게, 원래는 이런 고무줄 준비했었는데, 뭐, 쓸 필요 없었던데요, 뭐. 결론만 말하면, 기본 와이어에, 이거, 뭐냐, 아까 전에 이렇게 미끄러지게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두 개의 쇠가 나오는데, 이 쇠는 우리 애들의 저기, 화살을,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활대, 이게 뭐야? 이거 시위, 이거 화살 셋다 얻었어요. 이거 어쩌라고. 여튼 추가적으로 든 거는 이거 몇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썼고, 이건 뭐 몇천 원안 하잖아. 이거 공짜고, 뭐 공굴 해봤자 이거 있으니까 뭐 좋네요. 뭐 좋은 거 만든 거 같네. 이걸로 바퀴벌레 싸주기면 대박이겠다. 하... 여튼 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끝.